봉투 실력자를 만나봅니다. 봉투에 전설이 있는 서울 충무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달인? 봉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으신가 봐요? 네, 많지는 않아요. 한 세 사람? 그럼 세 분이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죠. 아직은 하고 있죠.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잡아서 한 400 정도. 겨울에 바쁠 때는 좀 조금 더 벌겠죠? 봉투를 얼마나 붙여야 4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거 봉투 한 장 한 장 붙이는 게 이 가격은 사실 10여는 밖에 안 돼요. 10원짜리 봉투를 한 달에 400만 원어치 붙이는 달인의 실력이 궁금한데요. 달인이 한 번에 접는 봉투 양은 총 100장. 착착착 절대 있는 동작에 빠른 스피드까지. 어째 실력이 더 는 것 같습니다. 달인, 대단하세요. 한 손은 넣고 한 손은 접고 거침없는 손놀림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손이 빨라 동작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몇 단계 과정을 거쳐 한 장의 봉투가 되는데 이렇게 100장을 붙이면 약 1,000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죠. 신기하세요? 네. 마치 손에 모터를 단 듯 빠른 속도로 봉투 밑단을 접어나가는 달인. 이렇게 하루 종일 봉투를 접고 있느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시각 밖에는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작업에 여념없는 달인은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비 엄청 오던데 모르세요? 비 와요? 네? 비 와요? 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시죠? 네. 비가 온지 눈이 온지 바람이 분지 밤이 됐는지 날이 샜는지 전혀 몰라요. 창문 하나 없는 작업실. 먼지 쌓인 환풍기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는 달인의 작업. 그야말로 봉투와 혼연일체를 이룬 모습인데요.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빼고는 아침에 10시에 앉으면은 새벽 5시까지 내다 할 때도 있고. 화장실은 몇 번이나 가세요? 어떻게 알아요? 화장실에 언제 가는지, 몇 번 가는지. 대략 한 번 갈 때도 있고 두 번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새벽 5시까지 있는데 화장실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가세요? 야,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있는다는 것도 참 굉장히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술 배운다는 게 뭐든지 다 힘들잖아요. 처음에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국엔 또 달인 혼자서 하고 계시네요. 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큰 서류봉투 등장. 접으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접어야죠. 35년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달인의 내공. 봉투 거리에 가득하던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달인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도 힘을 내보는 달인. 이제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기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종류 불문, 크기 불문, 어떤 봉투라도 속전속결. 마치 요술이라도 부리는 듯 봉투가 하나하나 달인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한 묶음 완료. 어느새 수북하게 쌓인 달인표 수제 봉투.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 붙이게 되신 것 같으세요? 세월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벌써 강산이 3번 변했는데요. 이번엔 봉투를 붙이는 작업 꼼꼼히 풀칠하고 봉투 묶음을 한 번에 뒤집는데요. 자, 이제 달인의 솜씨 한번 구경해볼까요? 눈으로 쫓아가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봉투를 접어 붙이는 달인. 한 손으로 밀어 올리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고정시키는 환상적인 양손 호흡. 이렇게 일체 접는 봉투 수가 무려 7장.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실력. 정말 대단하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 봉투 100장 접기 완료. 그렇다면
기계는 과연 몇 장이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도 달인의 속도보다 한참 느려 보이는데요. 기계가 일체 접는 봉투수.